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내가 누구게? 누구세요? 아,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오빠야. 오빠 놀랬잖아요, 오빠. 괜찮아. 오빠잖아. 내가 누구게? 손 안 치워. 재밌냐? 하씨. 주희야. 네. 배고프지? 우리 배고픈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아니야, 오빠가 삶은 계란 사왔어. 진짜요? 짜잔! 이게 삶은 계란이에요? 응? 어디? 맛있어. 오빠, 배불러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배고프지? 오빠가 삶은 계란 사왔어. 잠깐만! 짜잔! 장난하냐? 성숙하게 살아, 이 자식아! 아름다워요. 내가 꼭 CF 속 전지현이 된 것 같아. 오빤 그럼 정우성? 그럼 오빠잖아. 자식이 어서 본 것 많아가지고 복창적으로 살아 이 자식아. 주희야. 네? 우리 며칠만 헤어져 있자. 헤어져 있자고요? 응. 오빠 딴 여자 생겼죠? 그쵸? 오빠 딴 여자 생겼죠? 미워요. 장난이야. 오빠 놀랬어. 괜찮아.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며칠만 헤어져 있자. 오빠 생각할 시간이 좀. 요즘 좀 살만하냐? 상대를 봐가면서 행동해, 이 자식아. 주희야, 비 온다. 오빠 가려줄게. 비 오네? 응. 오빠, 나 가려주다가 오빠 다 줬잖아요. 괜찮아. 주희만 안 젖으면 되잖아. 오빠 품은 항상 따뜻해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비 온다. 오빠 가려줄게. 가리긴 뭘 가려. 자연의 순응해, 이 자식아. 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네? 눈을 감아봐. 눈이요? 그리고 양팔을 높이 벌려봐. 오빠, 나 너무 행복해요. 난 케이트 윈슬렛, 오빠는 디카프리오? 근데 어쩌지? 오빠가 더 멋있어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눈을 감아봐. 그리고 양팔을 높이 벌려봐. 자식이 어서 본 것 많아가지고 복창적으로 살아 이 자식아. 주희야. 네? 오빠 댄스 가수 할까봐. 댄스 가수요? 응. 그럼 춤 춰봐요. 춤? 응. 따라라라. 오빠. 응? 너무 깜찍하잖아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 댄스 가수 할까봐 춤 한번 볼래? 나나나나나나. 다 놀았냐? 곱게 늙어 이 자식아. 주희야. 네? 아니, 옷이 이게 뭐야? 왜요, 오빠? 너무 아름답잖아. 오빠, 이 옷을 바라보는 오빠 눈이 더 아름다워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아니, 너 옷이 이게 뭐야? 아니. 옷이 뭐? 아니. 날 길들이냐? 아니.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 이 자식아.
주희야. 네? 오빠랑 술래잡기 할까? 술래잡기요? 좋아요. 나 잡아봐라. 벌써 잡았네. 오빠 이렇게 우리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랑 술래잡기 할까? 나 잡아봐라. 재밌냐? 크게 놀아 이 자식아. 박스. 주희야. 네? 오빠가 줄 게 있어. 줄 거야 뭐? 눈 감아봐. 오빠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구나. 괜찮아,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 줄 게 있어. 눈 감아봐. 떠냐? 네 소신껏 행동해 이 자식아. 아직 안 했어. 나설 때를 하나 이 자식들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네? 오빠가 너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주희는 오빠 없음 너무너무 외로워요. 떨어져 있어야 그리움도 짙어지는 거야. 아잉 몰라.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아 오빠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갈게. 튕기냐? 비싸게 굴지 마 이 자식아. 탁! 같이 들을래? 오빠는 왜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거예요? 아잉 몰라. 오빠잖아. 같이 들을래? 또 그 짓거리냐? 독창적으로 살아 이 자식아! 하악씨! 주희야. 네? 오빠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무서운 얘기야? 옛날 공동묘지에 12시만 되면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주희야 괜찮아? 오빠 응? 주희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 밤 12시에 공동묘지에 하얀 소복을 입은 아가씨가 쫄기는 담을 키워 이 자식아. 주희야. 네? 아, 피부가 이렇게 탔잖아. 그러네. 오빠 선크림 발라줄게. 진짜요? 아유. 오빠 손길은 너무 부드러워요. 아잉 몰라.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아니 피부가 이렇게 탔잖아. 오빠 선크림 발라줄게. 아, 나 진짜 이거 느끼냐? 당당하게 만져 이 자식아. 이렇게. 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주희야! 아, 오빠 왜 이렇게 놀래켜요? 주희 놀랬잖아요. 오빠 왜 그래요? 주희가 놀라니까 오빠 심장도 두근거리네. 이런 게 사랑인가 봐. 그런가 봐요. 그럼 오빠잖아. 하나, 둘, 셋.
아니야? 뒤통수 치지 말고 앞으로 다녀 이 자식아. 하. 어 지희야. 네? 아 얼굴에 뭐 묻었잖아. 얼굴에 뭐 묻었어? 네, 이리 와봐 오빠 지워줄게. 어, 왜 이렇게 안 지워지니? 왜? 뭐가 묻었어요? 주위의 아름다움이. 오빠. 그럼 오빠잖아. 아 유미야. 아 얼굴에 뭐가 묻었네. 오빠 지워줄게. 점이다.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 자식아. 팍. 지희야. 네? 강동원 좋아하지 탤런트. 나 진짜 팬이에요. 오빠 강동원 보여줄게. 정말요? 잠깐만. 짜잔! 오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장난이에요? 이건 장난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몰라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강동원 보고 싶다고 그랬지? 오빠 강동원 보여줄게. 짜잔! 재밌냐? 성숙하게 살아, 자식아! 핫! 전화 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지희야 왜 그래? 오빠 스토커인가봐요. 무서워. 걱정마. 오빠는 지희의 영원한 수호천사잖아. 정말요? 그럼 오빠잖아. 또 그짓거리냐? 상대를 봐가면서 행동해 이 자식아. 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네? 아 오빠 왜 이렇게 장난이에요. 이런 이 손가락도 우리 주희를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럼 난 찜다한 거네.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아프냐? 깜쪽대지 마 이 자식아. 하. 주희야. 네? 가. 네? 가. 어딜 가요? 가! 가란 말이야! 널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어딜 가라고요? 오빠 마음속. 아 오빠! 놀랬잖아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가. 가! 가! 니가 가! 쫄았냐? 상대를 봐가면서 행동해 이 자식아. 하! 지희야. 네? 오빠 개인기 보여줄까? 개인기요? 비트박스 보여줄게. 어, 좋아. Yeah. 와, 오빠. 오빠는요 세상에서 비트박스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빠가 잘하는 건 따로 있어. 뭐요? 우리 주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 정답.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가 비트박스 보여줄까? 추하다. 성숙하게 살아 이 자식아. 하. 주희야. 네?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 일요일? 장난하지 말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이 무슨 날이라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내 생일도 아닌데. 얘기해봐. 정말 몰라? 모르겠어요. 말해봐. 오늘이 무슨 날이야? 모르겠어요. 무슨 날인데요? 주희한테 오빠가 처음으로 화낸 날.
오빠 닭살이야.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인지 몰라? 얘기해,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냐고? 네 재산 날이다 이 자식아. 어? 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아, 오빠 왔어요? 오빠 왜 이렇게 쳐다봐요? 눈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주희 영원히 사랑한다고. 오빠, 저도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까라 이 자식아. 주희야. 예, 오빠. 우리 주희 인형 좋아하지? 저 인형 너무 좋아해요. 오빠 인형 사왔다? 진짜요? 잠깐만. 짜잔. 오빠 이게 인형이에요? 여기 눌러봐. 아, 여기야? 예. I love you. 귀여워. I love you. 오빠 너무 인형이 깜찍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안아줘야 돼. 아, 네. 오빠 근데 잘 때도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유미 인형 좋아하지? 오빠 인형 사왔어. 짜잔! 여기 눌러봐. I love you. I love you. 재밌네, 그거.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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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냐? 페이스 조절해, 자식아. 하씨. 주희야. 아, 예, 오빠. 우리 게임하자. 게임이요? 아, 심심한데 잘 됐다. 밀어내기 게임 어때? 좋아요. 좋아. 나. 조심 조심. 자. 조심하고 이제 진짜로 간다. 오빠 몰라요. 오빠 고의로 그런 거죠.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밀어내기 게임 하자. 자, 덤벼! 가자! 야, 이제 진짜로 간다. 하체가 부실하다. 하체 공사 다시 해, 자식아. 하씨. 지희야. 아, 예, 오빠. 주희, 우리 노래 부를까? 노래요? 곰 세 마리 노래 알아? 요즘 유행이잖아. 자, 같이 부르자. 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으쓱, 으쓱, 잘한다. 오빠, 우리 환상 커플인 것 같아요. 우리 주희는 아기 곰인 것 같아. 왜 하필이면 아기 곰이에요? 너무 귀여워. 오빠, 오빠도 너무 귀여워.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노래 부르자. 곰 세 마리 어때? 좋아, 시작한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또 풀하우스 봤냐? 독창적으로 살아, 자식아. 전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예, 오라버니. 눈 부셔. 아니, 왜 그러셔요? 어디 아프셔요?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아니, 왜? 우리 주희 얼굴에 아름다움이 빛이 나거든. 오라버니, 주희 너무나 감동받아서 가슴이 콩닥거린답니다.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눈 부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우리 유미 얼굴에 개기름이다. 물을 아껴 써, 자식아. 주희야? 예, 오라버니. 바퀴벌레다. 너무나 무섭답니다. 냉큼 잡아주셔요. 알았어. 이 못된 바퀴벌레. 어머나, 호탕하시기도 하여라. 너무나 용감하셔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바퀴벌레다. 엄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잡아도 또 찢어요. 이럴 줄 알았냐? 고정관념을 버려, 자식아. 파! 주희야, 배고프지? 예, 오라버니. 오빠가 주희 주려고 핫도그 사왔어. 정말로요? 응.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짜잔, 핫도그. 오라버니. 어? 뭐예요? 이건 장난이고, 진짜 그쵸? 호떡 사왔어, 호떡. 할 줄 알아. 응? 자, 호떡 사줄게. 호떡이다. 자, 호떡. 호떡. 오라버니, 주희가 호떡이란 말씀이셔요? 정말 실망이에요. 주희야. 예? 호떡이 좋아, 오빠가 좋아? 오라버니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배고프지? 오빠가 핫도그 사왔다? 짜잔, 핫도그. 핫도그 똑같다. 그럼 농담이고 농담이고, 오빠가 호떡 사왔어. 자, 호떡. 짜잔, 호떡. 똑같지, 똑같지. 호떡, 호떡. 이게 뭐야? 케첩 바른 핫도그다. 같이 안 웃어? 주희야. 예, 오라버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보고 싶지 않니? 맞답니다. 어떤 영화 원하셔요? 보디가드! 어? I'm dying when I was love you. 오라버니. 주희야. 항상 저만 보살펴주셔야 해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영화 속 주인공이 돼보지 않을래? 보디가드! 보디가드! 유미야, 이게 무슨 영화야? 옹박! 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아이, 오빠. 왜 그렇게 우울해 있어? 나 이번 주에 보는 시험 다 망쳤단 말이야. 엄마한테 이제 죽었다. 거칠은 발판으로 달려가자. 오빠,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다가도 오빠만 보면 난 웃음이 나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왜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어? 형님이 다치셨다. 주희야. 네? 너 오빠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듣고 싶은 말? 뭐 아무거든지 다 말해봐. 멋있다는 말. 멋있다는 말? 그거 조금 어려운데. 알았어, 알았어.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울트라캡 중, 나이스캡 중 땅! 제일 멋있어요. 그래, 오빠잖아. 맞아요. 유미야, 오빠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멋있다는 말 한번 해줄래? 너 나보고 이쁘다고 해봐. 못하겠지? 그냥 객관적으로 살아, 이 자식아. 파! 주희야. 네, 오빠. 따라와. 오빠 어딜 가요? 오빠 믿지? 따라오라고! 아니, 뭘 믿어, 오빠. 따라오라고! 오빠 품속으로. 오빠한테 이렇게 거친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고? 오빠잖아. 유미야, 따라와! 오빠 믿고 따라와! 따라오라고! 앙탈 부리기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 이 자식아!
재야. 노래방이다 오빠. 우리 오빠 어떤 노래 부를까? 듀엣 곡으로 부르자. 내 사랑 to you. 좋았어. 내 사랑 to you. 100점 나왔다 100점. 오빠 우리는 환상의 콤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노래방인데 뭐 부를까? 이거 듀엣 곡 이거. 그래. 이럴 줄 알았냐? 아, 나 속 내 꿈!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어? 오빠. 너 오빠. 누구랑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저기 친구들이랑 이만큼 마셨어요, 오빠. 취했어서 들어가. 오빠, 주희 사랑해, 안 사랑해요? 많이 마셨어, 들어가. 아, 주희 사랑해, 안 사랑해. 어? 알았어, 사랑해. 사랑해요? 그래. 진심이에요? 그래. 오빠잖아. 유미야. 너 누구랑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형님이랑 한잔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몸 생각하면서 건강도 생각하고. 너 오늘 이뻐 보인다. 나 세수도 못했는데. 에이 씻고 다녀 자식아 파! 주희야. 네 오빠. 우리 주희는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변화요? 뭐 머리 자를까? 아니면 뭐 바지를 입어볼까요? 오빠? 아니야. 그럼? 목소리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좀 더 매력적으로. 목소리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재민이야. 독창적으로 살아 이 자식아 팍! 어? 오빠 나 이런 거 못하겠어.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오빠 그래. 주희 원래 목소리가 제일 사랑스럽죠? 아 그럼 오빠잖아. 야, 유미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목소리의 변화를 좀 여성스럽게. 응? 오빠들 내 목소리가 뭐가 어때서 그래요? 이랬으면 좋겠냐? 꿈깨이 자식아 파! 주희야. 응 오빠. 우리 헤어지자. 네? 오빠 생각할 시간이 좀 아니 필요해. 오빠 헤어지자니 오빠 다른 사람 생겼어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가두고.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난이야. 장난이에요? 그래. 못돼서 장난꾸러기.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헤어지자. 오빠 생각가 너 선물 사준 거 할부 안 끝났다. 눈치껏 행동해 이 자식아 파! 주희야. 어. 우리 비디오방 왔는데 아이고. 어떤 비디오를 볼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다 빌려놨지. 오빠 이거 봐요. 이게 뭐야? 인정 사정 볼 것 없다? 이거 액션 나 못 봤단 말이야. 주희 액션 좋아하는구나? 난 오빠랑 보는 건 다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오빠 드죠? 아 그럼 오빠잖아. 자. 유미야, 비디오방 왔는데 우리 무슨 비디오 볼까? 뭐야 이거? 마님 사정 볼 것 없다? 아니 이거 사람은 안 돼, 이거 어떻게... 아니... 내 숭떠니야! 네 야성을 표출해, 자식아!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오빠 과자 샀어? 과자? 잘됐다, 배고팠는데. 막대 과자. 오빠 왜 과자가 하나야? 이거는 서로 물고 나눠 먹는 거야. 아, 웅큼해. 야,
오빠 잘 뻔했잖아. 이제 우리 사랑이 이만큼 가까워진 거야. 그렇게 기쁜 뜻이? 오빠 왜 이렇게 로맨틱해요? 왜냐고?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가 과자 샀어. 과자 먹자. 짜잔. 이거는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야. 자. 어? 왜 내가 잘못 짚었나? 이거는 뭐 해줘도 불만이구만. 주희야. 어, 오빠 왔어? 어, 오빠가 전망 좋은 레스토랑 알아냈어. 레스토랑이요? 응, 여기 건물 14층이야. 14층? 오빠 너무 기대돼. 오빠! 왜 이래? 엘리베이터 고장났나 봐. 고장인가 본데? 어떡해 오빠.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걱정하지 마. 오빠 해결할게. 어떡해.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나 봐. 아무도 없다. 어떡해. 쟤 무서워. 걱정 마. 오빠가 있잖아. 맞아. 유미야, 오빠가 이 레스토랑 14층이 아주 경치 좋은 레스토랑 알아냈거든. 가자. 꿍. 아, 고장 났나 보네. 아, 또야? 예,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유미야. 유미야. 빨리 나가. 아, 유미야. 유미야, 그래도 힘이 빠지고 있어. 빨리. 어, 알았어. 아. 어디 나와? 너의 사랑했다.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어, 오빠 왔어요? 오빠 주희 3초 만에 오빠 품에 안기게 만들 수 있어. 3초 만에 날 안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해봐요. 볼래? 어, 그래 해봐요. 참. 간질간질. 이제 보니까 아주 선수네, 선수.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유미 오빠 3초 안에 품에 안기게 할 수 있어. 볼래? 간질간질. 그냥 이리 와. 인생 쉽게 가는 거야 우리. 어? 아, 주희야. 어, 오빠 왔어요? 여행하느라 힘들었지? 아,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근데 오빠 나 지금 너무 졸려. 자고 싶어, 주희. 아, 그래? 그래서 오빠 숙소 구했어. 아, 숙소? 자, 이건 주희 방, 이건 오빠 방. 열쇠가 두 개네요? 우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각방을 써야지. 아, 주희는 오빠 이런 신사적인 면에 반했다니까.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여행하느라 피곤했지? 오빠가 숙소 구해왔어. 이건 유미 방, 이건 오빠 방. 아, 유미야. 아, 왜?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하냐? 네 본능에 충실해 이 자식아. 오빠 지금 새벽 4시예요. 왜 왔어요? 사실 오빠가 괴로운 일이 좀 있었어. 아니, 오빠 울어요? 오빠 왜 그래요? 오빠 여기 기대. 오빠 가슴이 찢어지면 주희 마음은 더욱더 아프단 말이에요. 주희를 봐서라도 꿋꿋이 이겨내야 돼요. 알았죠 오빠? 그럼 오빠잖아. 오빠. 유미야, 오빠가 괴로운 일이 있어.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내 욕심만 차렸나? 나도 똑같은 짐승인가 봐.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어, 오빠. 오빠가 운전 가르쳐줄게. 근데 오빠 나 처음이라서 잘 못하겠어. 괜찮아. 자, 잡고 시동 먼저 걸어봐. 시동? 시동이 여기, 뭐야? 옆에. 시동동동동동동동. 벌써? 오빠 걸린다. 자, 주희야,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오빠 나 혼자 하려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 알았어, 오빠 뒤에서 받아줄게. 잘했어. 우회전, 우회전.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좌회전. 오빠가 가르쳐주니까 운전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오빠잖아. 이미야, 자 운전 가르쳐줄게. 들어봐. 자, 됐나? 좌회전하는 거야? 좌회전? 좌회전! 유미야, 좌회전! 우회전! 야, 조심해! 야, 멈춰! 아, 유미야, 너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다 사람 다치면 큰일 날라고, 너! 운전은 초보지만 사랑은 프로다.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끌어오르는구만! 미안하다. 안돼. 정신! 조용히! 정신! 주희야. 오빠. 야, 이렇게 밤에 한강 나오니까 좋지. 분위기도 되게 좋고 그런데 조금 으스스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오빠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무서운 얘기? 이 한강엔 말이야. 밤 12시만 되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주희 너무 무서워. 오빠 이렇게 꼭 안아줘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이게 밤에 나오니까 좋지 않아? 오빠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이 한강엔 말이야 밤 12시만 되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놀랬잖아. 내가 진짜로 무섭게 해줄까? 뭔데?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아, 주희야. 야, 차들 너무 많이 막힌다. 왜 그래? 오빠, 나 아까 먹은 햄버거가 잘못됐나 봐. 그래? 화장실 가고 싶어. 야, 이거 차들 너무 많이 막힌다. 그래, 차 뚫린다. 자, 휴게소. 자, 빨리 갔다 와, 화장실. 오빠, 나 때문에 미안해. 바쁜데. 아, 괜찮아. 오빠밖에 빨리... 없어. 오빠, 고마워. 그래. 갔다 올게. 유미야, 차들 많이 막히지? 왜 이렇게, 속이 안 좋네. 어떡하지? 차도 막힌 여기 도로 한복판인데. 유미야, 왜? 내려. 그래. 이런 애물단지 같은 애라고. 유미야, 이 도로 한 번. 유미. 어서. 진짜 어떡해. 뭘 봐, 이 자식들아. 내 남자야, 타. 아니 또 그새를 못 참고 정신!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오빠 왔어요?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그게 뭐야? 왜 오빠? 여기 묻었잖아. 묻었어? 어디? 인사 오빠. 잘한다. 오빠 나이값도 못하고 유치하게 이게 뭐예요? 재밌잖아. 오빠 자꾸 이러면 너무 깜찍하잖아. 귀여워 죽겠어.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칠칠치 못하게 여기 묻었잖아. 인사 잘한다. 이게 뭐야? 인사 잘한다. 재밌어. 주희야. 오빠. 오빠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 계속 늦었는데. 주희야. 늦었어? 괜찮아. 주희야. 진짜 멋있다, 저 남자. 너 저 남자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근육이. 안 쳐다봤어. 아니 어떻게 오빠를 놔두고 다른 남자 쳐다볼 수가 있어. 저 남자가 오빠보다 잘생기긴 했지만 우리 오빠는 사랑스럽잖아. 오빠는 내 이상형이에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 늦어가지고 차가 계속 막히는데. 유미야?
유미야. 유미 너 저 남자 쳐다보는 거야? 아니 오빠 여기 놔두고 어떻게 딴 남자 쳐다볼 수가 있어? 뭘 봐 이 자식아. 망가라. 넌 뭐야 자식아. 팍. 오빠 저기 만원짜리 만원짜리 만원짜리. 아싸. 내가 주웠다. 오빠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 빨리 줘. 그런 게 어딨어. 주는 사람이 임자지. 아 진짜 실망이야. 쪼잔해가지고. 어? 진짜. 주희야. 왜? 이거 갖다 맛있는 거 같이 사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 우리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럼. 역시 오빠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요.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가 표 준 거 있지? 그거 좀 줘봐봐. 어 아싸 돈 주웠다. 아싸 내 돈이다. 아싸. 네. 그런 게 어딨어. 이 주는 사람 임자지. 내 돈이다. 먼저 주는 사람이 임자야? 아 당연하지. 아싸. 네. 이거 뭐 할까? 먼저 주는 사람이 임자라고.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오빠 왔어요? 오빠가 주희 주려고 학 천 마리 접어왔어. 너무 예쁘다. 이거 오빠가 선수 다 접은 거예요? 진짜 오빠는 주희를 감동시키는 제주꾼 같아요. 그럼 오빠잖아. 잠깐만. 유미야 오빠가 유미 주려고 학 천 마리 접어왔어. 마음에 들지? 아 이거 접느라 힘들었다. 왜 그래? 응? 왜? 유미야! 유미야! 아야 유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세 봐! 정직하게 살아 자식아! 팍! 주희야 아 너무 좋다. 공원에 오니까 좋지? 오빠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좀 배가 고프네. 그럴 줄 알고 주희가 도시락 싸왔지. 이야 도시락 맛있겠다. 오빠 내가 만든 거 먹어봐. 그래? 오빠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뭐가 좀 많이 들어간 거 같다. 많이 들어갔다고? 뭐가? 우리 주희의 사랑이. 오빠는 어쩜 이 외모만큼 말도 그렇게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공원에 오니까 좋지? 오빠 주려고 싼 거야? 근데 뭐가 좀 많이 들어간 거 같다. 응? 뭐가 많이 들어갔지? 이 자식이 이게 그게 아니라 유미야 어디가? 유미야 그래 유미야 그래 유미야 맛있어? 웃는 모습이 귀여운데 너 내 거 해라. 이거야? 넌 쟤해! 오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요즘에.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그래? 그럴 줄 알고 주희가 약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약인데?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해주는 사랑의 묘약이야. 그래? 빨리 먹어. 힘이 난다! 힘나! 정말이야? 오빠! 도대체 이게 무슨 약이야? 소화제야. 그래? 오빠가 배 아프다고 해서 내가 약국까지 사왔지.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늑대 은큼은큼해. 왜냐고? 오빠잔. 아우. 유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비실비실하게 마셔. 이게 뭔데? 남자 몸에 좋은 거야. 마셔. 그래? 쭉쭉쭉. 막 힘이 솟는다. 힘이. 이거 못하겠다. 그래도 힘이 솟는다. 야 유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야? 수면제야. 우리 경청이 많이 취했구나. 집에 던져. 야 네 거 데려가.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오빠. 주희 너무 심심하다. 그래? 보리 쌀 게임 할까? 보리 쌀 게임? 좋았어. 내가 먼저 할게. 보리, 보리, 쌀. 잡혔잖아. 근데 경천 오빠 손 너무 따뜻하다.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보리 쌀 게임 할까? 보리, 보리, 보리. 야, 유미야, 아까부터 왜 보리만 해? 난 이게 좋아. 보리, 보리. 아, 그럼 좀 빨리 하든가. 빨리 해? 어. 어? 보리, 보리, 보리. 쌀, 쌀, 쌀. 사전대로 해, 이 자식아. 지희야, 뭐 하고 있어? 오빠, 나 어제 허리가 삐끗해서 이렇게 운동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오빠가 도와줄게. 자, 하나, 둘, 셋, 우와. 네. 오빠, 오빠가 만져주니까 아프던 곳이 싹 사라졌어요. 아,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너 허리 아파서 운동하고 있구나. 오빠 도와줄게. 하나. 시원하다. 주책이야. 넌 안 껴. 그게 아니야. 사람들 막 숨 쉬어, 이 자식아. 여보세요. 유미야, 알았어. 오빠 방금 뭐? 유미? 아니야. 오빠, 유미가 누구야? 아니라고. 오빠 나 말고 딴 여자 만나지? 오빠가 어떻게 주인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왜 못 믿어? 오빠잖아. 주희야, 알았어. 오빠가 주희? 아니야. 주희라고 했냐? 아니라고. 아, 진짜 아니. 유미야,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뭘 봐? 구경 났어? 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여기 파티장 되게 근사하다. 오빠가 잘하는 파티장이야. 아, 진짜? 자. 뭐 하라고요? 아, 이런 데 와서 팔짱 끼고 웃는 거야. 아, 팔짱 끼라고? 오빠랑 같이 팔짱 끼니까 든든하고 꼭 내가 여왕님이 된 것 같아.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랑 파티 오니까 좋지? 자. 아, 어서. 이런 데 와서는 다 팔짱 끼는 거야. 자, 부끄러워하지 마. 신났냐? 요즘 좀 살만하냐? 웃으면서 가는 거야, 어? 웃어, 자식아. 웃어! 오빠, 나 옷 같다. 너무 이쁘지? 주희야. 야, 옷이 너무 야잖아. 왜 이렇게 파였어? 아니, 유행이야. 또 치마는 왜 이렇게 짧고? 아니, 미친. 신발은 또 왜 이렇게 야해? 이쁘다고 해서 입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입고 다니지 마. 알았어요. 오빠가 입지 말라니까 안 입을게. 앞으로는 다 가리고 다닐게. 됐죠? 그래, 다시 이렇게 입지 마. 그러니까 오빠도 화내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우리 오빠는 너무 착하다니까.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너 옷이... 아니, 왜 이렇게 야해? 이 얇은 다리를 다 드러내잖아. 아니, 남자들이 다 네 다리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진짜 어떻게 이거.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구속인가? 안 되겠어. 야, 너 집에 가서 바지로 갈아입든가, 긴 몸빼 바지 이런 거 입든가. 정말 되겠네. 아니, 진짜.
야! 구속해 자식아! 지혜야.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응? 왜 그래? 오빠, 우리 얘기. 더 이상 주희한테 간섭받기 싫다. 네? 우리 그만 헤어지자. 오빠 갈게. 아이, 오빠 왜 장난이야? 이거 놔. 아, 우리 오빠. 헤어지자고. 그런 말이 어딨어? 말 못 들었어? 우리 헤어지자고. 오빠 잠깐 내 얘기 좀. 놔! 나 너한테 간섭받기 싫어. 됐어? 오빠, 앞으로 오빠 간섭 안 하고 오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요. 내가 잘못했어, 오빠. 그러니까 화내지 마, 알았지?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응, 알았어. 오빠는 나한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 유미한테 더 이상 간섭받기 싫다. 우리 헤어지자. 오빠 갈게.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놔. 놓으라고!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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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제발 좀 놔주세요! 그래! 튕겨라 튕겨! 그렇으면 네 가치는 더 올라가니까!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어, 오빠. 인사드려, 우리 부모님이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오빠 여자친구 주희예요. 저 앞으로 오빠한테 잘할 테니까 저 이쁘게 봐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허락해 주세요. 오빠, 응? 우리 이제 진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부모님이야. 인사드려. 응. 경천이 안산남자 사랑입니다. 우리 경천이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너 왜 그래? 너 엄마 처음 보는데 부끄럽게. 아, 나 진짜 어떻게 민망해. 이게 숨겨옵니다. 아우, 주희야. 오빠, 나 봐봐. 아, 오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가? 오빠, 피부가 왜 이래? 뭐야, 이렇게 건조해지고 자꾸 트네? 아, 안 되겠다. 어쩜 좋니? 오빠, 얼굴 대봐요. 어우, 시원해. 팔도. 어우, 시원해. 이게 뭐야? 내가 프랑스에서 사온 비싼 스킨이야. 오빠, 앞으로 아프지 말아요. 주희 가슴이 더 아프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오빠잖아. 아, 유미야, 오빠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막 얼굴에 자꾸 모두 나고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막 그래. 아우, 죽겠다. 어떡하니? 아, 그래. 아. 자, 와봐. 왜 이랬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유미야, 이게 뭐야? 알코올이다. 아니, 알코올은 왜? 염 해야지, 염. 아니, 무슨 멀쩡한 사람도 염이야. 어우, 진짜. 그냥 나 죽었소 하고 사라져, 이씨가. 아우, 머리, 미용실에 머리를 잘못했나 봐. 아우, 짜증나. 이뻐, 이뻐. 아, 건드지 마, 짜증나. 오빠, 우리 맛있는 거 먹어. 아, 짜증난다고 건드지 말라고. 아이, 오빠, 화풀려. 아, 짜증난다니까. 아,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을 부려요? 근데 오빠 그거 알아요? 오빠가 아무리 이렇게 짜증 부려도 이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 그럼. 오빠잖아. 어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어우, 유미야, 아, 머리 이렇게 잘라놨니? 어우, 짜증나 죽겠다, 진짜. 어우, 짜증나. 뭐 어때서 그래? 아이, 건드지 마,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 이게 왜 또 앙탈이야? 아, 그냥 짜증난다고. 아, 몰라. 어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너 혹시 그날이냐? 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자한테. 아유, 뭐, 아우, 짜증나. 그날이 무슨 날인데? 아, 이 재산 날이 자식아. 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예, 김 주희 오빠 왔어. 아, 내일 2시에요? 주희 아, 오빠 예, 왔다고. 내일 뵐게요. 네. 주희야, 오빠 왔다고. 오빠, 전화를 막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오빠 왔는데 다른 남자랑 통화하면 오빠 기분 좋겠어? 아, 김 부장님이 내일 2시에 세미나 했다 그래서. 오빠 삐졌어요? 아니야. 아, 삐돌이 질투쟁이. 안 났죠, 오빠?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 왔어. 예, 과장님. 예. 아이, 유미야, 알겠습니다. 오빠, 유미야, 오빠 왔다고. 아, 유미야, 오빠 왔다고. 오빠 이렇게 왔는데 딴 남자랑 통화하면 오빠 기분 좋겠어? 어디 바깥일에 짹짹거려? 아니고, 나는, 난 유미야, 들어봐. 나는 순수한 마음에... 네가 이러니까 내가 요즘 자꾸 겉도는 거 아니야? 질퍽하게 굴지 마, 이 자식아. 와 진짜 오빠! 진짜 대단하다. 어, 나왔어 나왔어. 어 잠깐만 오빠 신문 보잖아. 어?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나왔다니까 나. 아 오빠 신문 본다고. 아 오빠 주위 봤어. 놀자. 신문, 나, 오빠 신문 보잖아. 오빠 오빠는 주위 보는 것보다 신문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오빠잖아. 못했어 못했어. 어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얘기 좀 하자. 아 잠깐만 오빠 지금 신문 보잖아.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와 좀 봐봐 저기. 아 오빠 신문 본다고. 와 이 사람처럼 신문에 나야 되는데 진짜. 아마 신문에 날 거야. 사건 사고라네. 아 그게 왜 네. 구고라네 나고 싶니? 아 주희야 오빠 스카프 샀는데 어? 스카프 좀 매줘봐. 이게 뭐야? 스카프 오빠 매려고? 매봐. 아이고 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오빠. 어서. 와 오빠 이거 매니까 가수 이승기보다 훨씬 멋있는 것 같아. 그럼 난 네 오빠니까 난 네 오빠니까. 유미야 오빠 스카프 샀는데 스카프 좀 매줄래? 유미야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남자가 여자 스카프 매달라면 매주고 넥타이 매달라면 매주고 양말 신겨달라면 신겨주고 그러는 거야. 응? 모르겠어? 자 어서 매줘. 어서. 그래. 어? 아니, 유미야 아니, 거기가 아니고 유미야 스카프를 어디다가. 유미야 유미야 지금 아 유미야 지금 어디다. 눈에 뵈는 게 없냐? 유미야 아, 그게 아니라 누가 내가 씨가 팍! 아 진짜 오 뭐? 아. 아, 나이트 나이트 주희야 어? 무슨 나이트야 갑자기. 아유, 가끔씩 스트레스 풀어주는 건 괜찮아. 아, 오빠, 오빠 나 같이 춤춰봐. 아 오빠 춤 못 추잖아. 어, 오빠 나 따라 좀 춤춰봐. 오빠 춤춰봐. 옳지. 우와 잘 춘다. 우리 오빠는 가르쳐주면 못하는 게 없어. 그럼 오빠잖아. 어우 유미야 왜 갑자기 또 나이트야. 가끔씩 즐기는 거야. 뭐야 자식아. 아이 오빠 춤 못 춰 알잖아. 이렇게 추면 되지, 자식아. 어? 이렇게. 아야, 야, 이거 돼 있다. 아, 야, 야, 아, 이거 돼 있다. 야, 이거, 야. 이거 놀 줄 아는 놈이야 이거. 아, 아가씨, 아가씨 같이 쳐요, 같이 쳐요. 이리 와, 네, 같이 쳐. 아우 잘 치네. 어디 살아요? 예? 네? 어서 여시같이 꼬리를 살살 치고 다녀. 믿는 구석이 많으신가 봅니다. 밤길 조심해라. 탁탁!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아 오빠 심심하다. 그래? 오빠가 전기 해줄까? 전기? 잘 봐. 어? 이렇게 잡아서 아!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우와.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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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빠 막 찌릿찌릿한데? 그렇지 이게 우리 사랑의 전류야. 아 오빠 말도 어쩜 그렇게 느끼하게 잘해요.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 전기 해줄까? 일로 와봐. 이렇게 잡고 어휴 손이 두껍네 이거. 아야 두둥살 봐라. 자 아, 이렇게 하고 접은 다음에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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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곱게 늙어 이 자식아.
버스 일로 와. 버스 버스. 어 버스. 어. 아. 아,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다리 아프지? 어, 주희 너무 다리 아파. 자네 앉아. 앉아, 앉아. 아니야, 오빠가 앉아. 아, 주희 네가 앉아. 오빠 피곤하잖아. 어서 앉아. 어? 오빠, 오빠 왜 이렇게 매너가 좋은 거야? 왜냐고? 오빠잖아. 어, 유미야,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어우, 사람 진짜 많다. 어, 자네 왔다. 유미야, 네가 앉아. 너 앉아라. 왜 그래, 유미. 네가 앉아. 네가 앉아라, 네가. 그래. 야! 어? 사람 좀 쳐다보자. 아니, 사람 좀 쳐다봐. 어, 아니, 아! 야! 어이구, 우리 경 저녁 엉덩이 살 좀 쪄야겠어? 너는 뭐 꼬리뼈로 침을 넣는구만! 지희야! 오빠! 우리 게임하자! 어, 뭐 준비했어? 어, 이거를 이 어. 종이를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게임! 입에서 입으로? 응,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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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주희 잘하네! 나 잘해? 이거 잘하는 거 보니까 뽀뽀도 잘하겠어! 어? 오빠 은큼하긴! 괜찮아,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게임하자! 이거를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게임이야! 알았지? 자, 오빠부터 할게! 먼저 꼬리 친 건 너 아니었나? 아, 뭐야? 이거는 뭐 나만 나쁜 사람 됐구먼. 아이고 이런 불려시. 팡!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오빠 왔어요? 주희야. 어, 어디 갈까? 우리 헤어지자. 어? 오빠 많이 힘들어. 우리 그만 헤어져. 오빠 헤어지자니 그 무슨 소리예요? 오빠 누구랑 누가 헤어져? 헤어지자고. 어떻게 헤어져 우리가? 주희야 사람들 보잖아. 주희야 울지 마.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장난이야, 장난. 정말? 장난? 맞아요? 아, 그럼. 나 진짜인 줄 알았잖아. 몰라, 몰라.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오빠잖아. 유미야, 우리 헤어지자. 뭐? 오빠 많이 힘들어. 우리 헤어져. 누구 맘대로 헤어져? 이거 놔. 오빠가 언제까지 너한테 당할 것 같아. 오빠는 네 오빠야. 만만하게 보지 마. 우리 헤어져! 헤어져! 여자들이랑 그냥... 유미야, 미안해. 그게 아니고 오빠는 말이야. 이 자식이 많이 컸어. 좀만 더 크다가는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겠구만. 그만 커, 이 자식아. 어, 지희야. 오빠, 내가 오빠 주려고 선물 준비했는데. 뭔데? 짜자잔! 뭐야, 이거 웬 인형이야? 너무 귀엽지? 아, 오는 길에 오빠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나도 몰래 사버렸지 뭐야. 그래? 닮았나? 응. 아, 어디 한번 눌러볼까? 오빠잖아. 응? 오빠잖아. 야, 정말 오빠랑 많이 닮았는데? 정말로요? 그럼, 오빠잖아. 경찰아! 오! 유미야! 아니 이게 뭐야? 야! 아니 무슨 인형을 이렇게 많이 샀어? 우와 너무 예쁘다! 그게 쏘는 거야? 우와! 야 진짜 예쁘다! 저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해 할 줄 아는 착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경철아! 유미야! 눈알 붙여와, 자식아! 전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주희야, 응? 이렇게 오빠랑 산책하니까 좋지? 너무 행복해. 어이, 우리 주희 신발끈이 풀렸네. 어? 아, 잠깐! 이런 건 신사가는 거야. 오빠, 응? 오빠 이렇게 구두끈 묶어주니까 응. 내가 동화 속 백설공주가 된 것 같아. 주희야. 네?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야. 오빠. 괜찮아. 오빠잖아. 유미야, 오빠랑 이렇게 산책하니까 기분 좋지? 그래. 아유, 이런. 우리 유미 신발끈이 풀렸네. 어? 잠깐. 이런 건 신사 가는 거야. 자기는 스스로 아는 거야, 자식아. 아, 어, 배고프다. 주희야, 오빠가 응? 뭐 사줄까?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다 사줄게. 다 사줄 거예요? 응. 수박. 수박? 겨울에 어. 무슨 수박이야? 아, 나 달짝지근한 수박 먹고 싶어요. 아, 딴 거 사줄게. 딴 거 뭐 사줄까? 아, 오빠, 수박 사주세요, 수박. 알았어, 알았어. 오빠가 내일까지 꼭 수박 사줄게. 진짜?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오빠가 다 사줄게. 아, 수박. 수박? 아, 겨울에 무슨 수박이야. 딴 거, 딴 거 얘기해. 딴 거 사줄게. 수박이 먹고 싶어. 아, 그러지 말고 오빠 딴 거 사줄게. 뭐 사줄까? 오빠! 수박 사주세요. 왜 그래? 사주세요. 어, 근데 왜 그래? 왜 이렇게 갑자기. 야, 사람들 쳐다보자. 아, 이거. 알았어. 오빠 수박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오빠 수박 사올게. 아, 어디서 사지? 꼴에 남자라고 해. 애그를 하면 사죽을 못 쓰는 거 봐. 나도 이제 여우가 다 됐나 봐. 오빠 왔어? 응, 주희야. 주희야. 응. 눈 감고 다섯만 세볼래? 눈 감고 다섯? 응. 알았어요. 응. 하나, 둘. 오빠 번호야, 전화해. 셋, 넷, 다섯, 띵! 오빠 뭐 했어요? 눈 감은 우리 주희 모습 바라보고 있었지. 아, 몰라. 난 오빠가 눈 감을 하길래 딴 거 기대했잖아. 어? 어? 이런 거? 오빠. 괜찮아. 오빠잖아. 유미야, 눈 감고 다섯만 세볼래? 하나. 둘, 셋, 오빠 번호야, 전화해. 넷, 다섯. 아, 뭐야? 오빠, 우리 유미 눈 감고 있는 모습 바라보고 있었지. 우리 경천이도 눈 감고 열만 세봐라. 어,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다섯, 탁.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 뜬다, 짜잔! 아! 아! 영원히 농담아, 이 자식아! 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주희, 유미. 만나보시죠. 어, 주희야. 우리 오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주희 의자 부러졌다고 해서 오빠 고쳐주고 있었지. 내 의자 고쳐주고 있었어? 응. 땀 좀 봐. 오빠 너무 애쓴다. 오빠, 응? 근데 이런 데다 힘쓰지 말고 주희한테 힘 좀 써요. 그럼 오빠잖아. 아, 유미야. 너 뭐 하는 거니? 유미, 의자 고장났다고 그랬잖아. 오빠 고쳐주고 있었지? 아니. 저렇게 눈부시게 간열이 나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 망치가 있어야겠다. 망치가. 망치를 어디다 놨더라? 망치가 어디 있을 텐데. 아, 망치. 어? 유미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
글쎄. 우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렁각시라도 왔다 갔나 보지? 아, 쥐야. 몇 층이야? 20층. 20층? 아유. 엘리베이터 걸린다. 사람도 없고. 쥐야, 응? 우리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는데 뽀뽀나 할까? 그러자 사람 타면 어쩌려고 괜찮아. 그래. 어, 죄송합니다. 오빠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랬잖아. 오빠, 응? 다음번엔 63빌딩으로 가요. 그럼, 오빠잖아. 유미야 몇 층이야? 40층. 어우, 40층. 유미야,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응. 유미야 사람들 탄다, 사람들 타. 어떻게 차 안 내려? 유미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유미야, 아직 15층 남았어 이 자식아.